이번 선교 대회를 위해서 나 준비를 많이 했네요. 수고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또 이번 대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스태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오늘 그 차량을 그렇게 선교지에 보내겠다고 헌금을 모았는데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1억이 넘게 했어요. 참 요즘 우리 교회 헌금도 하고 헌금할 것도 많은데 또 힘써서 하신 분들 뭐 교육자들도 뭐 보니까 뭐 백단위 한 분들이 몇 분이나 있고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량 헌신을 해서 수고하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모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헌신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직분이 축복의 통로다. 왜 그런 말 하느냐. 직분 맡으면 거룩한 부담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서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게 되면 헌신을 해야 되니까, 뭐 경제적 여유가 그렇게 뭐 많이 있는 우리 교회는 없거든요. 거의 다 그저 그렇게 뭐 빠듯하게 사는데 헌신하려 그러니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됩니다. 일단은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는 줄 알면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우고 자기 돈이 안 아까워서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헌금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아깝다 라고, 아까운데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때 헌신이다. 돈이 뭐 많은 사람이 그 뭐 몇 푼 내는 게 아깝지도 않고 전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안 받으시나. 아까운데 드리는 거, 아까운데. 참, 이거 같으면 내가 좀 많이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헌금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지요? 암이 될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뭘 하려고 그럴 때 헌신하면, 아, 이거 진짜, 뭐, 때로는 갈등할 때도 있어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할 것도 없지. 아깝지요. 아까운 걸 드린 것이 헌신이라 그래. 아깝지 않을 정도로 부담 없는 거, 그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대회 때마다 또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다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 예수님과 결단코 그랬어요. 상은 잃지 않을 것이라 그랬는데,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 가보지도 않은 현장에 차를 사준다. 그건 뭐 엄청난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체험을 하세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러니까 오늘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선교대회인데 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안 시겠냐. 내가 명단을 모르겠는데 우리 선교사님 일어서 보세요. 아는 대로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 또 케냐 대표적으로 다 오셨는데, 케냐 김동규 선교사님, 또 정무지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 오시면 손들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선교사님들 두 분밖에 없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동결 선교사님, 정무지 선교사님 사역을 이분들은 정말 잘하는 대표적인 선교사들입니다. 선교하면서 뭐 신학교도 세워서 지금 후대들을 키우고 있고, 이미 뭐 케냐 같은 데는 뭐 지교회가 많이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많이 있고, 지금 정무지 선교사님은 신학교 하면서 지금 현지인들을 배출하고 있고, 또 저 정무지 선교사님 못 말립니다. 뭐 아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막 그냥 뭐 이 모슬렘 전역에 그런 지역에도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많이, 아프리카도 많이 가고. 그렇게, 왜냐하면 저분들이 가슴속에 뭐가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알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답나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러시아 갔더니 러시아 어느 선교사님이 보니까, 우리 계파송은 아닌데 그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러시아 말 하나도 할 줄 몰라. 뭐만 하느냐, 영접 메시지만 해요. 러시아 말로. 나 깜짝 놀랐어요. 쫙
하는데 같이 캠프를 나갔거든요. 캠프를 같이 이제 러시아 현장 갔는데 팍 하는 거예요. 아니 성교사 언제 러시아로 갔어요? 요것만 합니다. 이거. 영적 메시지만 러시아 말 다다다다 위아가 요거 위에는 하나도 몰라. 요것만 딱 한다고. 그래 말이요. 그러게 영 성교사가 그 정도 정신이 돼야 돼. 러시아 말 얼마나 어려우죠. 근데 그걸 그렇게 간지가 그때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막 쫙 하더라. 영적 메시지로. 너 깜짝 놀랐다니까. 쫙 하는데, 이야, 어떻게 20, 30분 동안 쫙 하냐. 목사님, 제가 이것만 위해서 목숨 걸고 위한 겁니다. 밥값 하네. 그래서 밥값 한다. 굉장히 무식하거든요. 그분은. 내가 알기로는 한국 대학도 안 왔어요. 뭐, 배수. 그거 공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거 선교 하겠나? 솔직히 굉장히 무시했어요, 제가. 저거 뭐, 저게 뭔 선교 한다고? 아, 이랬는데 가보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갔습니다. 이야, 이 어려운 러시아 말을 영적 메시지 저렇게 유창하게 확실하게 하구나. 러시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선교사 못해.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20년, 30년 이상 못해. 근데 이건 해. 진짜. 하나님 서시는 거는 우리가 우리 상식은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 다양하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당하고 헌당 이 교회가 제대로 선교할 수 있도록 헌당이 되어지는 그날 저는 여기 파송받습니다. 선교사로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고 물론 목사 내가 안 나만은 우리 목사, 상임원들 보면 은퇴하고 왜 그 교회에 있어요? 그 다니면서 부담되게. 그리고 그렇게 이제 늘 있어고, 아이고, 내가 가라, 딴 데로 좀. 저는 평생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이게 선교에 대한 가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가 빚을 다 갚고 난 그때부터는 이 교회 모든 선교 올인을 하게 시스템을 만들게.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글하듯이 선교하지 말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서양 선교사 올 때는요 그 지역에 제일 좋은 집이었어요. 와 저기 선교사 집이구나 그 정도였어요. 와 선교사 차 타고 온다 잡아라. 야 예수 믿으면 저리 부자 되구나 저리 잘 이게 모델이에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후진국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그 지금도 그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선교사들을 현장에다가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응? 지역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그래서 몰려와서 그렇게 이 플랫폼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선교다. 그 집 구울하듯 지금 우리 하는 거요. 생활비밖에 못 줘요. 생활비. 2,000불, 3,000불 생활비. 그 생활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뭐 선교 어떻게 하면 흉내밖에 못 내요. 우리가 알면서 못하고 있어. 돈이 없는데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선교는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사 필요 말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선교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제자 키우고 있는지 제대로 시동 깔고 있는지 무슨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다 가면 알겠고 한 달 있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한 2주만 있어도 다 알아. 우리는 막 하루만 있어도 파악 다 되지만은 한 2주간 계속 같이 있으면서 막 같이 성교하고 같이 가보고 현장 가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또 내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 딱 이제 내가 볼 때 이제 딱 같이 줄을 짜가지고 올해 사업해야 되니까 올해 못하니까 일주일 들어가 또 팀 나오고 들어가고 처음부터 열악한 데 가면 소문나가 안 올 거니까 처음에 하와이로 가서 홍대 가가지고 푹 쉬면서 쫙 이제 막 그 기회들 이제 돌아오고 쫙 유럽으로 영식이면서 점점점 아프리카로 이래간지 제가 이제 구상 다 하고 있어.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선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선교로 끝날 것이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 두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루민이 너희 땅에 거루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그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오. 다민족을 사랑합시다. 이걸 말씀 가지고 함께 있는 거류민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237 시대 앞에 서라는 주제로 24차 제24차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이 되어졌고 조금 전에 끝나고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병행이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이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한 거요. 들어가면서 전부 열 체크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덕평 RUTC 메인타운으로 해서 그렇게 각 그렇게 전국에 또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함께 그렇게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입국하지 못한 분들은 인터넷의 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구글 이 미트를 통해서 함께 그렇게 메시지를 공유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의 선교지 빗물 식수화 그 특강, 이분하고 저도 서울대학도 갔고 또 식수화 그 연구실도 갔고 바누아투에 직접 같이 가서 거기서 식수화를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들 실제로 봤던 것 전부 다 보고 그래서 이 선교지에 식수 빗물을 식수화로 만드는 이런 지금 전문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 다락방 운동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도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지금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있는 선교지에 그렇게 빗물 식수화하는 이 일의 특강을 그분이 하셨고 유 목사님의 선교사 합숙 강의를 통해서 또 대외 강의 선교사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타운별로 그렇게 하게 됐기 때문에 다른 행사는 일체 없었습니다. 메시지 정리를 하면 합숙되는 영적 기능 문화 서밋. 그것이 이제 합숙, 네, 선교사 합숙의 메시지였고, 이제 영적 흐름을 우리가 다 그렇게 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영적 흐름 탄다. 여러분 잘 묵상을 하세요. 영적 흐름을 타야 돼요. 교회가 예원교회가 예원교회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쭉 같이 타야지. 이거 안 타면 절대로 큰일 나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아요. 다락방은 다락방, 이 흐름이, 성교의 흐름, 메시지 흐름, 이 흐름이 있어요. 영적 흐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멤버가 아니에요. 결국 언젠가 다 도태됩니다. 흐름을, 늘 이거 흐름을 알아야 돼요. 자, 본대회에서는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면계약.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와 이면계약이다. 정리 쫙 한마. 한마디로 이번 성교대회 메시지가 뭐냐? 서밋입니다. 제가 온 거고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제24차 선교 세계 선교 대회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겁니다. 너는 서밋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서밋이더라고. 누가 서밋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서밋이라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서밋이에요. 속지 마시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이 서밋이란 얘기요.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허감을 꺾는 권세를 다 주었어요. 그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가슴 속에 뭘 지금 꼭 기억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은 서밋이에요. 이미 서밋이 돼 있어요. 뭐 노력을 해가지고 서밋이란 것이 정상이잖아요. 정상 가야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구두 수술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서밋이 된 거다. 나는 그게 어머니 가슴에 탁 그래 말이야 내가 서밋인데 말이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직분 이 구원받은 순간에 서밋인데 그 현장에 서밋인데 이거 지금 자꾸 속고 뭐 서밋대는 뭐 노력을 해 올라가는 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서밋이라고 따라서 나는 서밋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현장에서 서밋이라고 최고라고요 여러분보다 더 높은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높은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서밋이라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서밋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서밋 믿음 가지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면 지지부랑에 살질 않아요.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요.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요. 서밋 믿음 가지기 때문에 전혀 갈등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비교의식 없었어요. 열등의식 없었습니다. 후회하고 낙심하고 불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거 없었어요. 선비신데 뭐 남들은 우습지요. 남들 조롱하지요. 남들이 예수 믿고 망했다 그러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자요. 어마어마한 집안에 어마어마한 학벌인 사람이 예수 믿고 병신된 거요. 바보입니까? 다 망했다 하지만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망했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개죽음 당한 것 같지만은 아니요. 섬이시요. 섬이. 섬이시니까 죽어가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섬이시에요. 자기 때려 죽이는데 기도해 준다는 이 섬이시라니까요. 이 포로로 잡혀가서 사다락메사 아벤노가 비록 포로로 왔지만 이 가슴속에 뭐가 있냐? 섬이시요. 우상 앞에 절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섬이시라 말이에요. 섬이. 여러분요. 메시지를 받을 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이 절대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구울하게 살지 마시고, 짜증나게 살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살지 마시고, 어둡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속은 거예요, 완전히. 아멘? 이런 성교 되라 할 때는, 아, 성교 가슴까지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성교 서밋으로 하나님 세우셨고, 이 보고 듣고 하라는 게, 아멘? 찐찐찐찐찐이야. 진짜 찐이야. 아멘. 진짜 성교, 진짜 성교. 이런 걸 보면서 그래야 말해. 찐찐이 뭐야? 진짜를 말하거든. 진짜, 진짜, 진짜 성교야. 진짜, 진짜, 진짜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이걸 쫙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메시지 들 때마다 이 스밋 믿음과 듣는 자세하고 거짓 구울하듯이 아이고 또 같은 말을 또 이렇게 공부하듯이 무슨 세상적인 무슨 훈련 받듯이 그런 정신 가지면요 평생 거짓 구걸하듯이 산다니까. 예수 예배를 드려 나 스밋이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려고 오늘 나를 부르시냐. 오늘 예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 아멘. 쫙 가슴 열고 자세 딱 스밋 자세 잡고 생각 속에 거짓 구울하듯이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런 머리가 있으면 맨날 믿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평생 그래 산단 말이에요. 믿음 가지면 서밋 믿음 가지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서밋이라 서밋. 그런 정리를 제가 하게 됐고 오늘 우리 예원교회 어제 오늘 내일이란 주제로 예원 성교 이 여정 행사를 진행했는데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전 성도가 함께 못해서 참 아쉽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덟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성교 마인드가 확고하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물었을 때 사람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삽니까?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 저는 주님의 지상명령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라는 성교의 마인드 가지고 삽니다. 저는 성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사단이 물러가고 허감이 꺾이고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이것이 이번 기회에 그리 되길 바라고 우리 영교의 이 출발도 성교였고 저희 목회의 이 마지막 결론 또 결국은 성교입니다. 결국은 237 나라 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뭐 치매 걸려가지고 무슨 요양원에서 베르바 똥치라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요 하나님 기도해서 성교지에서 날 불러가십시오. 성교지에서 그거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성교지에서 나를 불러가십시오. 나 성교지에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실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사람 다 가. 그러니까 그런 가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생정명 너 왜 사냐? 하나님 나를 왜 살려줬지? 죽을 고비 몇 번 거쳤는데 왜 하나님이 건강 주셨지? 생정명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성교가 있다는 성교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메시지 듣겠습니까? 왜 이 다락방 메시지, 이 성경적 사도행전 다락방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성경적 메시지예요. 사도행전적 메시지. 이거 왜 듣게 하셨냐? 성교에 동참하라고. 성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살아있다는 게 선교적 사명, 그 이외에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피곤한 세상 왜 삽니까? 선교는요,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타 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타 문화권. 우리나라하고 말이 틀리는, 언어가 틀리는, 문화가 틀리는, 여기에는 선교사들처럼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있고, 또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를 후원하는 두 가지 사역이 핵심이에요. 직접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저기 계시고, 우리는 또 그렇게 후원하는, 그 선교를 후원하는 그런 것이 핵심.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교를 말할 때는 go or send 그랬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막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가든지 보내, 둘 중에 하나 구원받았으면 그래야 돼요. 선교사를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 하나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Go and send입니다. Go or send도 되지만 Go and send 뭐냐?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 단계 선교 가잖아요. 해외 캠프. 해외 캠프. 아직 한 번도 해외 캠프는 못 가신 분들, 여러분, 올해는 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이 코로나19가 풀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뭐, 시간도 또 물질도 여러 가지 행편이 안 돼서 못 가는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서 선교하고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이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앉아서 생각하고 다릅니다. 가보면 제가 볼 때는요 120% 고생합니다. 제가 못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못 부르는 찬양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마 따라 나 못 부릅니다. 왜? 내 양심상 못 부릅니다. 나 못 가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케냐로 가오리 나 못 갑니다. 케냐 나는 미안합니다. 일본도 못 갑니다. 내 체질이 그렇습니다. 미국도 못 갑니다. 내가 미국 가보니까 이게 살 곳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야지. 그래서 나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모를 때는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는 뭐 막 불렀는데 알고 나니까 못 부르게 양심상 못 부르겠다. 지금까지 못 부르고 했어요. 그 내만 못 부른 줄 알았더니 유목사님도 못 부른대. 자기도 절대로 딴 데 가서 못 하니까 못 부른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선교 현장이 너무나 그렇게 열악합니다. 선교사님들은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은요 아무 내일이 없습니다. 선교비 안 주면 그날 굶어야 돼. 여러분은 전세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집이라도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은 멀쩡하게 다 대학원까지 다 나 공부한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교비 끊으면 그때부터 굶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그 키르만자로 그 최용석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파송한 선교사 안양에 있는데 파송한 선교사니 교회 짓는다고 어렵다고 선교비 끌어버렸다.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눈물 글썽글썽 하더라고. 이번에 만났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당시에 선교비를 끊어본 거예요. 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이 선교사들이 끊었고 그러게 선교사. 정말로 나는 선교사들에게 미안해요. 내가 늘 그러는데 이게 흉내 내는 거지. 이게 무슨 선교냐? 제대로 선교를 우리 교회가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화학당, 배제학당 여러분요, 이 세브란스 이거 다 미국 선교사와 다 세운 거예요. 세워가지고 다 지금 한국이 다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부 다 이 선교사들이 세운. 심지어 양복도 선교사들 가져온 거예요. 핫바지꾼 우리를. 그러니까 이 문화를 확 바꿔준 겁니다. 이게 선교사 아니에요. 막 후원받다가 막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막 세운 거예요.
그래야 그게 평생 갑니다. 그게 그렇게 후원해야 됩니다. 이 차량 하나 가지고 아이고. 우리 것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볼 때 200% 다한 거예요. 이런 행편에 지금 감사한 일이죠. 그럼 보세요. 다른 선교사들 볼 때 뭐 딴 데 나고 우리는 안 해주고 이렇게 이 화면 보면 또 그럴 거라고. 큰일이라 지금 이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선교위원장 누군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고 그럼. 지금까지 매년 지속해왔던 해외 전도 캠프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 중단된 그런 느낌입니다. 왜? 나갈 수 없잖아요. 캠프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해외를 못 가니까. 왜냐? 귀국하면 두 주 격리 당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면 못 하지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할 것이냐,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럼 선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 답이. 잘 보세요. 함께 있는 그루민을 사랑하라. 여기 그루민이 나와요. 그루민이 뭐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그루민입니다. 우리는 다민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주민, 국내 체류 외국인, 이 그루민이다.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현재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요, 220만 정도 다민족이 국내 체류하고 있어요. 국내에 와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가 제일 많고 결혼해가지고 국내 정착한 결혼 이주자가 많아요. 국내 다문화 가정이 30만 가구가 넘어요. 지금 30만 가구 넘고 이런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21만 명이에요. 또 12만 명의 유학생들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대략 220만이 지금 220만에서 300만이 현재 한국의 다민족 거루민이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 증가 추세가 조금 감소되었지만은 머지않아서 500만 그루민, 이 다민족이 이제 시대가 도래한다. 법무부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 다민족의 60%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60%가. 이런 시대적 상황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교 패러다임 바꾸게 하고 있어요. 해외로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민족 문화도 선교다.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께서 국내로 보내주신 다민족이 타문화권 선교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다민족 지금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 500교회가 못 돼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6만 교회에서 500교회가 안 되면 1%가 안 돼. 교회들 중에 다민족 사역하는 교회가 1%가 안 돼요, 지금. 그만큼 지금 이 다민족 복음 증가한데 열악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1997년에 시작한 영어예배부. 영어예배부를 시작해서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6개국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 담당 교육자가 다 있고 교회가 그렇게 있습니다. 다민족 복음화를 향해서 믿음에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적 선교의 패러다임을 지금 여기에 맞는 지금 합당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사역이, 다민족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민족 사역, 다민족 담당 교육자들, 이 비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다민족국이 지금 우리나라 나라별로 다 지금 서야 되거든, 우리 교회가. 2, 3, 7 나라, 오면 다 그 실제로 해야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이 때리면 가도 못하는데 우리가 선교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거 보내줬지 않냐, 이게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루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이 이주민들을 보고 거루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많이 있어서 이스라엘 안에 성경에는 거루민뿐만 아니라 나그네 그런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는
전쟁이나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에 정착하며 살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화되어 가고 싶어 하는 이런 외국인 이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런 이 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에 속한 사람. 이 외국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지요. 지금 국내 상황에서 보면요, 결혼 이주 온 여성들이 있고 또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북한 이탈 국민, 그러니까 탈북자들, 이 여기에 다 속해 연약한 자들이요, 다 약해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거루민 다민족 이 복음화, 이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이런 발견하는 성경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거루민에 대한 영적 시각입니다. 33절 34절을 또 봅니다. 거루민이 너희의 땅에 거루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루민이 되었는데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본문 말씀 보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상당수의 거루민이 그렇게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당시에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했어요. 함께 출애굽을 그렇게 했는데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이들이 할례를 받고 정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었으면 볼 수 있어요. 편입되고 똑같이 됐어요. 할례까지 받고. 자, 보세요. 너희와 함께 거루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이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식으로 편입될 수 있는 문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그런데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도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어요.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고 다 법적으로 다 되었는데 그래서 본문에 나온 표현처럼 학대받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도 할례 받고 다 됐는데 그래서 거루민을 학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거루민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루민이어서 너희도 똑같은 환경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냐?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라. 너 저 바꿔 생각 좀 해봐라. 역지사지. 너 옛날 생각해봐.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거루민, 나그네 역사예요. 게르의 역사죠, 게르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보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본토,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 갔어요? 게르가 됐어요, 게르. 그리고 또 집,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처럼 게르의 삶을 살았어요. 아들 이삭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게르였어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 게르였어요. 요셉도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게르로 살았어요. 그 후에 온 가족이 다 이주를 하지요. 고센 땅 이주하는데 게르입니다. 게르.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후에 종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문화 사회 안에서 이방인을 배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포용해라. 이 다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여전히 많은 이주민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신문이 자주 나잖아요.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 고용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언어적인, 신체적인 이런 폭력과 차별을 당하는 거지. 뭐 지금 계속 뉴스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변경할 수도 없어요.
즉 취업에 오게 되면 시간 내 수당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 임금 체불도 당하고 왜 아무리 악하게 해도 절대로 옮기지를 못해요. 데려온 그 사람이 손에 딱 잡히게 있어요. 그 사람이 노하면 당장 나가야 돼요. 그 연기 안 해주면 다음에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요, 그야말로 이 산업재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못 받고, 결혼 이주민의 경우에 이 문화 차이, 언어 차이, 막 그래가지고 집에 부부 사이에 막 폭력, 가정 폭력. 이런 것이 지금 다 노출돼가지고 막 그 뉴스 나잖아요. 욕설, 언어적 학대, 막 이런 일반적인. 이 다문화, 이 가정, 자녀들은 이런 걸 보며 자라가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국인하고 외모가 좀 다르니까 학교에 가면 완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모습이 다르니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혼란이 많죠. 이 지금 다문화권에 다민족들이 와서 사는 것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육신적인 눈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언제나 뭘 볼 때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 감정적으로, 내 선입견으로, 내 지식까지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을 열고 다민족 바라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를 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했지만은 그 인종적인 편견, 차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시란 말이에요. 인종적인 그런 차별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똑같은 영혼이에요. 똑같은 영혼.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우리가 뭐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불리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 택감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바탕 속에서 다민족을 그 다민족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보다 경제적인 약소국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그러한 감정 가지면 안 된다. 왜?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똑같은 한 영혼이잖아요. 똑같은 한 영혼. 현재 한국에 오는 다민족의 7, 80%가 아시아 국가 출신이에요. 아시아 국가 출신, 그 대부분이 뭐요? 기독교 신자 비율이 낮은 국가예요. 아시아가 가장 낮아요. 지금 이 오대양 육대지를 보면요.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게 아시아예요. 거의 다 기독교를 모르고 와요. 기독교를 없는 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을 해요.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90%가 선교 대상자일 정도로 그 비율이 높아요.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왔다. 교회 없어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교회가 없어지죠. 공산주의 된 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베트콩이었죠. 베트콩. 그 베트콩이 베트남이라 그래요. 저 호치민. 그러니까 저런 나라에서 오늘 거의 90%가 선교 대상자에 전혀 교회를 몰라요. 복음 들은 적이 없어요. 자, 이런 다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느냐. 이용을 하지 말고 구원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구원받을 대상,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편입된 한 영혼이구나. 저분이 나를 만나는 보니까 저분은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그래. 혹시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중에 다민족들을 데리고 있는 분 계시면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노동자에 착취하지 마시고, 첫째로 여러분 그 영혼을 먼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들이 구원해야 되는데, 그 맞는, 거기에 맞는 사람들 데려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에 맞도록 소통을 해서 영접시켜가지고 복음적, 그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든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그룹인 사랑입니다. 34절 다시 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그룹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룹인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다민족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째가 이들 중에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룹인을 다른 민족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을 자기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강조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라.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정도로 사랑해 주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 받았으니 사랑을 갚아야지. 그렇죠? 사랑을 전해 주어야지. 사랑을 받았으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루민이라는 이 다민족 특정 대상을 직접 언급하면서 다민족 복음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민족. 그래서 최고의 그룹인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다민족 휴게 만들어줘서 그 하나로 만든 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 다민족들 오갈 데도 없고 사람이요. 남이 지금 어디 앉아야 될 때 어디로 갈 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근데 그 커피 한잔 마시면 쉴 수 있는 공간은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참, 그렇게 자생적으로 그렇게 또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해. 이들이 오면 자, 나그네 대접을 잘하라 그랬거든요. 나그네들이잖아 다. 대접을 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거라도 하나 있으니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래 조금 그래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최고의 그룹인 사랑은요 구약 성경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라합과 룻 이방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있는 가나안 족속이요. 색깔이 틀려요. 시커먼 사람이요. 가나안 족속인데 이 이방인 여자. 이 룻은 누구예요? 완전 이방인이요.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요. 족보에.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됐다는 거지요. 이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결정적 역할을 이 이방인들이 한 거요. 예수님 혈통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을요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차별하지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더티하게 놀면 좀 차별한데 이런 뭐 땡 습관이 내게 많이 있어요. 나도 고쳐야 될 게 많아요. 예수님은 그래요. 차별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뭐 이름까지 밝히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 확실하게 해라 이 말이지. 내가 말하는데 너 분명히 듣고 순종해라.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보면요.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이방인을 멸시하던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방인의 마을도 방문했어요. 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 마을에 이방인들이 멸시하는 그 이방인 마을도 가가지고 그들과 교제하고 큰 이적도 베풀어 주면서 또 그들 구원의 대상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역도 하셨어요.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성천하기 직전에 주어진 메시지를 보면 한결같이 모든 민족을 향해 그러죠.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 전도자로 설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만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야말로 복음 받을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탁 부여해 주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타문화권 복음화 역사예요. 타문화권. 이스라엘 말고 타문화권. 다른 문화 사회에서 타문화권 이주자를 향해서 복음을 계속 전개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 그 다른 문화권은 뭐 우상숭배한 나라로. 복음을 받고 회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히 서가는 현장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변화되기 시작하죠. 다문화권의 다민족들이 막 이 전도자를 초대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 영계 모든 성도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다민족 이 복음화와 이 제자화를 통해서 우리 이제 이들에게 잘 우리 교회가 좀 이제 진짜로 이제 교회가 이제 이 훈당을 좀 하게 되면요.
이 지역에서 해야 될 게, 첫째 해야 될 것이요, 다문화 센터를 세워야 돼요. 다문화를 빌리든지 어쩌든지 해서 다문화 별로 와서 다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별로 다 와서 다 하시도록, 이 예원 경험은 먹고 자고 다 해주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소문이 나도록. 그래서 큰 거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헌당만 되어지면. 그 저는 이 헌당을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식 기도를 기본 두 번이고 막 그 무시로 기도하고 있어요. 헌금을 작정한 1600명 140 반신에 들어가야 좁사서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바닥이 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IMF 때 이 우리 예원교회를 목동에서 이곳으로 와서 교회 짓게 했어요. 그때 IMF 때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IMF 때는 우리 교회 정진 지었다니까요. 하나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뭐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이게 다민족을 이곳에 와서 나라별로 다 그렇게 공동체 이루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금 불교는 그런 거 다 하고 있어요. 막 먹고 자고 공짜로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과 우리가 역파송해야 돼. 이들을 왜 믿겨주고 왜 재워줘야 됩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들을 살려서 자기 나라 돌아가야 되거든요. 언젠간 가야 돼요. 가니까 그 가서 선교사로 파송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연결되면 연결 지켜주고 안 되면 파송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자기 민족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역파송되어지는 그런 선교적 도전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헬라에 보면 캐룩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캐룩스는 뭐냐면요, 정부의 누수를 전령하는 전해주는 전령자. 정부의 누수,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 무슨 전파 무슨 이 누수 이런 방송 매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뭐 전쟁에 승리했다, 그럼 우리가 승리했다 직접 가서 외쳐야 돼요. 그게 마라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또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직접 사람이 다 가서 말했어요. 직접 기쁜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직접 가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캐룩스라 그래서 캐룩스. 사도행전을 보면은 각 마을을 다니면서 그렇게 막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초대교회 보면 놀라운 현장 변화의 증거가 나오는데, 그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영적인 캐룩스가 되었어요. 영적 캐룩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들이 막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참 복음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이들이 막 전한 거요. 영적 캐룩스가 되죠.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을 최고의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영적 캐룩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학생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회 나가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웃으로 보내주신 다민족, 특별히 다민족 이걸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령사. 지금 이 다민족이 사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아주 후원하고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헌신해서 그들이 정말 사랑을 깨닫고 그 외로운 열악한 가운데서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와서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수록, 그래서 더 나아가는 237 나라 살리는 선교적 미션을 감당하는 선교의 이제 서밋으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 성령님도 받으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기회도 준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끄는 대로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교회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면 되고,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참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최고로 누리면서 영적 캐룩스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